일을 하는 제비르 씨. 맨홀 하수구에서 올린 오물에 비해 수로에서 건져 올린 것은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다. 쓰레기 운반은 포대 대신 수레로 대신하기로 했다. 맞아? 긴 수로를 따라 건져 올린 탓에 쓰레기 양이 제법 많다. 수로에서 나온 오물은 비닐부터 천 조각, 과자 봉지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버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수레 덕에 쓰레기장까지 운반은 조금 쉬워졌다. 오물량이 많을 때는 한 번에 운반하기 좋게 값을 지불해서라도 수레를 부른다. 수로에서 건진 오물도 마을 쓰레기장으로 버려진다.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 버리기 때문에 따로 분리수거하는 수거는 없다. 밥벌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을 흘렸던 전쟁 같은 하루가 또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 돌아가는 길, 어딘가로 향하나 했더니 조그만 마을 구멍가게다. 온종일 악취와의 싸움. 이들이라고 어찌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들이 이토록 강인해진 것은 아마도 아버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퇴근을 앞두고 내일 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장비는 모두 제자리에 정리해둔다. 특별한 장비는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들이다. 하수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이곳에 벗어두고 집에 갈 준비를 한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길. 한 손에는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꼭 쥐고 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멋지고 자상한 아빠인 제비르 씨. 열악하고 거친 환경에서 그가 꿋꿋하게 작업을 해온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가족들과 보내는 오붓한 시간.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본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수구 청소부가 된 제비르 씨. 그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직접 가르치는 건 아이들이 그보다 나은 직업을 갖길 원해서다. 멋지고 보라는 거. पढ़ लिख लेंगे तो आगे कुछ बन भी जाएंगे और जो काम गंदा मैं कर रहा हूं वो ये ना कर पा। 제비르 씨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사이 그의 아내는 하수구 청소로 더러워진 옷을 빨러 나간다. 매일 가족을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는 남편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옷을 깨끗이 빨아주는 일이다. 오물이 묻고 악취가 밴 옷이지만 그녀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매일 저녁 제비르 씨의 집엔 하수구의 흔적들이 조금씩 사라져간다. 다음날 다시 작업을 위해 나선 인부들. 인도의 대표 교통수단인 오토릭샤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막힌 하수구를 뚫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선 길이다. 나 अपने काम से जा रहा हूं दो तीन सीवर है उनको चेक करने जा रहा हूं
वो ब्लॉकिंग है उनको देखने जा रहा हूँ। 개인적으로 하수구 청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인부들에게는 또 다른 수입원이 된다. 맨홀 하수구 작업은 역시 제비리 씨가 한다. 좁은 하수구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상태를 살핀다. और इसमें घुसना है इसमें। बताओ ना कैसे अपने बता दो सफाई क्लोजिंग सफाई होगी इसके अंदर घुस के और इसको निकालना है और फेंकेंगे लड़के हमारे दो। 주택에서 나오는 오물이 바로 이 하수구로 떨어진다. 지금은 조금씩 흘러들어오지만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나오면 하수구가 역류할 뿐 아니라 익사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아 바이 पानी बंद करिए अपना भाई जाके फटाफट बंद कर। ठीक है भाई ठीक है भाई। 작업 전 주택에서의 수도 사용을 미리 차단한다. 그런데 작업 시작도 하지 않은 채